안녕하십니까? 깔끔 강의 류쌤입니다.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조동사 중심으로 해서 조동사에 살을 조금 붙여가지고 새로운 걸 약간 시도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걸 뭐 어떤 의무처럼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들이 하듯이 가볍게 자주 노출되면 언젠간 내편 되겠지. 바로 그거죠. 힘 바짝 내서 여러분들의 편으로 얘들을 만들길 바랍니다. 자, 조동사의 특권 얘기해볼게요. 일단 변형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라고 해도 조동사 뒤에는 뭐 S나 ES 같은 거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이죠. 그 다음에 또 조동사 뒤에 동사가 나오면 얘는 항상 차렷하고 있어. 즉 원형을 쓰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지난번에 얼핏 얘기했던 건한 번씩 읽고 그 다음에 열 문장을 영어 순서로 바꿔보고 영작하고 소리내서 대화하듯이 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ll go there with you. 나는 갈 것이다. 그곳에 너와 함께. I will go there with you. 한번 합시다. 시작. I will go there with you. 그 다음에 2번. I can do it. 난할수 있다. 그것을. 다 같이 시작. I can do it. Good.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3번. You can 또는 may watch TV now. 너는 봐도 좋다. TV를 지금. can이나 may는 허가죠. 그 다음에 그녀가 아플지도 몰라 이걸 하고 싶어. 그러면 she may be sick. 시작. she may be sick. 좋죠? 가벼운 추측입니다. may. 그 다음에 그건 좀 세게. 그녀는 아픔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은 may 대신에 must를 쓰는 거예요. she must be sick. 시작. she must be sick. 됐습니까? 그 다음에 must는 임에 틀림이 없다도 있지만 뭐야 해야만 한다도 있잖아. 6번에 he must study English hard. 그는 공부해야 된다. 영어를 열심히. 같이 한번 합니다. he must study English hard. 시작. he must study English hard. must study 따로 하지 말고 연음으로 must study. must study. 어디에 원칙을 주면 될까요? 편하게 발음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만사 해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 영어 순서로 하고 큰 소리로 따라하도록 합니다. 열 문장만 합니다, 오늘. 적게 하죠? 그 대신 한 문장 한 문장을 전부 다 뭐야? 조동사 이거로도 바꿔보고 적으로도 바꿔보고 할 거거든. 이해됐어? 자, 그러면 1번. 그녀는 방을 청소한다. 영어 순서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청소한다, 방을. She cleans. S 안 붙였다. 큰일 나죠. She cleans the room. 시작. She cleans the room. 이해됐죠? 자, 그러면 조동사 집어넣어 봅시다. 그녀는 청소해야만 한다. 그 방을. 그럼 must를 딱 소환시켜야 되겠죠? 본동사 앞에 쓰는 거예요. She must clean. 원형 써야 돼. She must clean the room. 시작. She must clean the room. 한 번만 더. 시작. She must clean the room. 자, 이번 그러면. 그녀는 방을 청소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면 그녀는 할수 있다. 청소할 수 있다. 방을. can을 쓰면 되겠습니다. She can clean the room. 시작. She can clean the room. 다시 한번 시작. She can clean. 원형 써야 돼. clean the room. 다시 한번 시작. She can clean the room. good. 잘하고 있어요. 지금 주변에 누가 있어가지고 소리를 특별히 내면 안 된다. 이런 경우 빼놓고는 소리를 내는 게더 좋죠. 악쓰진 말고. 아셨죠?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그녀는 청소할 것이다, 그 방을. 그런 말도 있죠? 뭐할 것이다, 뭡니까? will. She will clean the room. 시작. She will clean the room. 다시 한번 시작. She will clean the room. 이해됐죠? 2번 보도록 합니다. 톰은 내일 낚시를 간다. 영어 순서하면 어떻게 합니까? 톰은 간다, 낚시를 내일. 됐죠? Tom, 생각해야 돼. goes. Tom이 3단연이잖아. Tom goes fishing tomorrow. 시작. Tom goes fishing tomorrow. 괜찮죠? 그러면 바꿉시다. Tom은 낚시를 가야만 한다. 내일. must 생각하고 있죠? Tom must go fishing tomorrow. must는 조동사기 때문에 Tom must goes 그럼 큰일 나. 이해됐죠? 쓰자마자 바로 틀리는 거라고 그러면. 아셨죠? 다시 한번. Tom must go fishing tomorrow. 시작. Tom must go fishing tomorrow. 괜찮죠? 그러면 톰은
낚시 갈수 있다 내일. 그것도 있을 수 있잖아. 아, 그럼 캔을 소환해야 되겠지. 머릿속에서 처음에는 좀 어색해도 집어넣고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렸을 때 한국말 배우면서 엄마, 아빠 이랬던 것처럼 튀어나오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럼 캔 집어넣고 Tom can go fishing tomorrow 시작. Tom can go fishing tomorrow. 좋습니다. 위를 집어넣어볼까요? Tom은 내일 낚시를 갈 것이다. 이거 있잖아. Tom will go fishing tomorrow 시작. Tom will go fishing tomorrow. Very good job. 잘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를 뭐 한다? 써먹으면 그게 영어 잘하는 거지. 뭐가 잘하는 거야? 뭐 문법 공식 외우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뭐만 적응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영어 어순. 영어 어순의 최고 기본은 뭐라고? 주어 동사 찾는 거. You got it. 됐죠? 3번 본다. 그는 40세이다. He is 비동사도 주어가 3단 현임은 S로 끝난다 그랬잖아. 이해되죠? He is 40, F-O-R-T-Y, 40, 40이야, 40. 그러면 he is 40 years old. 시작. He is 40 years old. Good. 그러면 그는 40살 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뭐가 팍 떠올라야 돼? 아, must. Good. 그러면 he must 다음에 뭘 써야 돼? Is be. Is be 어느 쪽? be를 써야 되죠. He must be 40 years old. 시작. He must be 40 years old. Must be 그러지 말고 must be. 연음을 하란 말이야. 즉,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원칙은요. 편하게 발음하는 쪽으로 하면 됩니다. 그죠? 어떤 발음 법칙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가장 편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장 쉬우면서도 어울리는 대답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그는 40살임에 틀림이 없다. 시작. He must be 40 years old.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40살일지도 몰라. 가벼운 추측은 뭐가? May. Good. 해봅니다. He may be 40 years old. 시작. He may be 40 years old. 시작. He may be 40 years old. 좀 빠르게. He may be 40 years old. 시작. He may be 40 years old. Good. 4번. 너는 그의 이름을 기억한다. 너는 기억한다. 그의 이름을. 맞죠? You. 기억하다가 뭐야? Remember. Remember. You remember his name. 시작. You remember his name. 그러면 너는 기억할 수 있다. 그의 이름.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can을 씁시다. can. 조동사는 분동사. 원형 앞이야 반드시. You can remember his name. 시작. You can remember his name. 시작. You can remember his name. 그러면 너는 기억해야만 돼. 그의 이름을.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있죠. You must remember his name. 시작. You must remember his name. 다시 한번 시작. You must remember his name. Very good job. 그럼 너는 그의 이름을 기억할지도 몰라. 이런 말 있어? 없어? 있지. 가벼운 추측하면 뭐야? 메이가 팍팍 떠올라야 돼. 이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꾸 읽으라고요. 그걸 따로 외우지 말고 그냥 문장 내에서 자꾸 읽어. 그러면 외워지게 되거든. 그게 제일 빨라요. 이해됐죠? 그리고 놀이처럼 들어오란 말이야. 놀이처럼. 내 이걸 반드시 해가지고 내가 해외여행 가가지고 반드시 써먹을 거야. 빡빡해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알았나? 메이 집어넣습니다. 너는 기억할지도 몰라 그의 이름을. You may remember his name. 시작. You may remember his name. 다시 한번 시작. You may remember his name. Good. 5번. 모든 사람이 그의 부모님을 존경한다. 존경하다가 뭡니까? 우리 respect 한다고 그래. respect. 맞죠? 이게 존경하다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뭐야? Everyone. Every는요. 반드시 뭐 취급, every가 들어가면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이야.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러니까 꼭 복수 같잖아. 복수 취급하면 쓰자마자 바로 틀려. 알았나? 자, 그러면 모든 사람, everyone. 존경한다. respect. S를 붙이란 말이야. 됐죠? Everyone respects his parents. 복수일 때 뒤에 맨 끝에 S 이런 거 끝나는 거 어렴풋이. 물론 다음에 자세히 하겠지만, 지금은 느낌으로 이제 뭔가 자꾸 알겠잖아, 자꾸 하니까. 그죠? 오늘이 3교시인데 뭔가 느낌이 있어 없어? 있지요. 요 다음 시간에 뭐할 거냐면 좀 이제 럭셔리한 발음으로 발음 연습을 간단히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열심히 이제 기본적으로 했는데 발음이 구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잘못 알아들어.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발음 연습을 간단하게, 간단하다고 하지만 10분 이상은 하겠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은 존경한다. 그의 부모님을. Everyone respects his parents. 시작. Everyone respects his parents. 그러면 모든 사람은 존경할 수 있다. 자기 부모님을. 괜찮죠? 해봅니다. Everyone can respect. 원형이야. Everyone can respect his parents. 시작. Everyone can respect his parents. Good.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존경해야만 한다. 그의 부모님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must를 쓰는 겁니다. 조동사다 하면 무조건 동사 원형이야. Everyone must respect his parents. 시작. Everyone must respect his parents. 다시 한번 시작. Everyone must respect his parents. Good.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 부모님을 존경할지도 모른다. 뭐 당연한 거지만 그냥 의미상 한번 집어넣은 거예요. 뭐 한번 써먹어보려고. May. 알았죠? 말은 좀 약간 촌스럽죠? 모든 사람은 존경할지도 모른다. 그의 부모님을. Everyone may respect his parents. 시작. Everyone may respect his parents. 한 번만 더 시작. Everyone may respect his parents. 계속 얘기하지만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의 무슨 형? 원형 잊지 마세요. 6번. 그들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들은 운동을 한다. 체육관에서. 그게 영어 순서죠? 자, 운동하다가 뭐야? Do exercise. 두가 기본적으로 하다지 않나? Exercise. 운동하다라고. 그러면 그들은 운동한다. They do exercise in the gym. 체육관 안에서 하는 거니까 몸 안에 in. 그죠? They do exercise in the gym. 시작. They do exercise in the gym. 다시 한번 시작. They do exercise in the gym. 자, 그러면 이걸 조동사를 살짝 써보자고. 그들은 운동할 수 있다. 체육관 안에서. can을 벌써 소환시켰죠? 잘했어요. They can do exercise in the gym. 시작. They can do exercise in the gym. 다시 한번 시작. They can do exercise in the gym. 지금 잘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은 운동을 해야만 돼. 체육관에서. 자, 그럼 must 쓰면 되겠죠. They must do, must do. 따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하는 게 편하잖아. They must do. 시작. They must do. 자, 합니다. They must exercise in the gym. 시작. They must do exercise in the gym. 다시 한번 시작. They must do exercise in the gym.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 They must do exercise in the gym. Very good. 그럼 그들은 운동할 것이다. 체육관에서. 그런 말도 있죠? 뭐 할 것이다. 뭘 떠올려? Will. 됐어요? They will do exercise in the gym. 시작. They will do exercise in the gym. 다시 한번 시작. They will do exercise in the gym. Very good. 그러면 그들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해도 좋아. 그럼 can이나 may를 쓸 수도 있겠네. 그죠? may를 씁시다. They may do exercise in the gym. 시작. They may do exercise in the gym. 다시 한번 시작. They may do exercise in the gym. Very good. 경쾌하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뒷모습은요. 광채가 나. 누가 봐도 보기가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뭐 아우 이거 쑥스러워. 쑥스럽긴 뭐가 쑥스러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어민보다 영어를 잘할 수는 절대로 없지. 그냥 가까이 가면서 즐기듯이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내 편을 엄청 들고 있다고 지금만 여러분들이 따라한 것이. 이해됐나? 7번. 그는 아침에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는 한다. 그 일을 아침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일이 뭐야? work. W-O-R-K가 물론 일하다도 되지요. 그런데 명사 역할 일이란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do the work. do the work. do the work. 일을 하다죠. do the work. 일을 하다. do the work. 그러면 he 두 다음에 es 붙여 안 붙여. 그 생각 했어야 되죠. He does the work in the morning. 시작. He does the work in the morning. 다시 한번 시작. He does the work in the morning. 쌤이 이렇게 읽을 때 그게 들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들은 해야만 한다. 그 일을 아침에. 그러면 must 입어넣읍시다. He must do the work in the morning. 시작. He must do the work in the morning. 다시 한번 시작. He must do the work in the morning. Good job. 그는
할수 있다 그 일을 아침에 can씨 보낼 수 있겠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야. He can do the work in the morning. 시작. He can do the work in the morning. Good. 자, 그러면 그는 그 일을 아침에 해도 좋다. 매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He may do the work in the morning. 시작. He may do the work in the morning. 시작. He may do the work in the morning. 조동사다면 반드시 동사 무슨 형을 쓴다고? 원형을 쓰는 거. 이게 눈으로 보면 알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읽고 따라해서 혀에다 붙여놓으면 훨씬 더 오래 갈 수밖에 없죠. 아, 생각해봐. 내가 말을 하면서 내 혀를 움직여.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내가 들어. 그리고 내가 움직여서 집중해. 아, 그럼 훨씬 기억이 더잘될 수밖에 없지. You got it. 내 말이 틀려 맞아. 멋지. 멋져, 너. 자, 이번에는 너는 나의 새 컴퓨터를 사용한다. 저 영어 순서. 너는 사용한다. 나의 새 컴퓨터를. 너는 사용한다. 나의 새 컴퓨터. 읽으면 되겠죠. 일단 조동사 깔아놓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됐든 뭐가 됐든 궁금한 대로 나오는데 그걸 먼저 초점을 맞춰서 익히란 말이야. 그리고 살 붙이는 건 충분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you use my new computer. 너는 사용한다. 나의 새 컴퓨터를. 됐습니까? my가 나의. 나의 것이 뭐야? mine. 너의가 뭐야? your. 이거 딱딱 기억이 나야 된다 그랬어. I mine, me mine. 그거 공식 외우듯이 그렇게 하면 못 써먹는다 그랬지? 절대로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딱 하면 단어처럼 쳐나와야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예요. 됐나? 자, 너는 사용한다. 나의 새 컴퓨터를 시작. You use my new computer. 됐습니까? 그럼 can을 집어넣어볼까? 너는 사용할 수 있다. 나의 새 컴퓨터를. 자, can을 집어넣읍시다. 조동사는 반드시 동사 원형 앞에. 됐어. 자, 집어넣어보자. You can use my new computer. 시작. You can use my new computer. 한번 더. You can use my new computer. Good. 그러면 너는 사용하면 돼. 내 new computer. 이런 말도 있잖아. 그럼 must를 소환시켜. You must use my new computer. 시작. You must use my new computer. 한 번만 더 시작. You must use my new computer. Very good. 잘하고 있어, 지금. 어깨가 으쓱으쓱.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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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럼 너는 내 컴퓨터를 사용해도 좋아. may나 can이 그 뜻이 때문에.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may만 씁시다. You may use my new computer. 시작. You may use my new computer. 다시 한번 시작. You may use my new computer. Very good. 9번. 그녀는 그녀의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하다가 뭐냐면, 두 다음에, 소유격 다음에, best, best. 이걸 쓰면은 최선을 다하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의 최선을 다하다는 뭐겠어? 내가 최선을, do my best겠죠. 그럼 너의 최선을 다하다는 뭘까? do your best. Do his best 하면 그의 최선을 다하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she 3단전이네. 두만 쓰면 큰일 나. Does her best for her son. 누구누구를 위해 그러면 for 다음에 누구를 위해란 뜻이 있다 없다? 있잖아, for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 for가. 나올 때마다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She does her best for her son. 그녀는 최선을 다한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녀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can을 소환해야 되겠죠? She can do her best for her son. 시작. She can do her best for her son. Good. 그러면 그녀는 최선을 다해야만 돼.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런 말 있죠? 그럼 must 소환하면 되겠네. She must do her best for her son. 시작. She must do her best for her son. 다시 한번 시작. She must do her best for her son. Good. 그러면 그녀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된다. 돼도 좋아. 매 있읍시다. She may do her best for her son. 시작. She may do her best for her son. 시작. She may do her best for her son. 끝장. 자꾸 읽으세요. 10번. 메어리는 주의 깊게 듣는다. 뭐 주의 깊게 듣는 걸 뭐라 그래? Listen to라고 하죠. Listen. 신경 써서 듣는 겁니다. Listen to 하게 되면 to 다음에 나오는 것을 신경 써서 듣는 건데 to 다음에 그냥 바로 뭐가 나오면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 말을 신경 써서 듣는다 이 말이야. 그럼 선생님 말을 듣다 그러면 listen to the teacher 이게 되는 겁니다. 자, 메어리는 주의 깊게 듣는다. 선생님의 말을.
Mary listened to. S 붙여야 되죠. Mary listened to the teacher carefully. Carefully가 주의 깊게야. 다 같이 시작. Mary listened to the teacher carefully. 자, 그러면 메어리는 들어야만 돼. 선생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must 쓰면 되겠죠. Mary must listen to the teacher carefully. 시작. Mary must listen to the teacher carefully. 다시 한번 시작. Mary must listen to the teacher carefully. Good. 그러면 메어리는 선생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지도 몰라. 그럼 may 쓰면 되겠죠. Mary may listen to the teacher carefully. 시작. Mary may listen to the teacher carefully. Very good. 그러면 메어리는 선생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거야. 미래. Will이죠. Will. 해봅니다. Mary will listen to the teacher carefully. 다시 한번 시작. Mary will listen to the teacher carefully. 다시 한번 시작. Mary will listen to the teacher carefully. 좀 때로 혀가 엉킨다 안 엉킨다 엉키기도 하죠. 아 괜찮아. 계속 자신 있게 읽으라고. 주어 동사 어디 있나 이걸 자꾸 따지란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메어리는 들을 수 있어. 선생님 말씀을 주의 깊게 can을 쓰면 되겠죠. Mary can listen to the teacher carefully. 다시 한번 시작. Mary can listen to the teacher carefully. 다시 한번 시작. Mary can listen to the teacher carefully. Very good. 잘했어요. 지금 열 개의 문장을 가지고 계속 조동사, 주요 조동사를 썼단 말이야. 이게 지금 첨부 파일로 그죠?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유튜브에 바로 올리려고 했더니 거긴 바로 못 올라가고 그래서 제 블로그에다 올려놨어. 그러니까 거기에 밑에 블로그 쫙 클릭해 들어가면 바로 직접 연결이 돼요. 거기서 이제 싹뭐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같이 막 읽고 막 이렇게 하면 그죠? 너무 멋지지.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뒷모습은 광채가 나고 있어. 알았죠? 자, 수업은 일단 강의는 끝이고 내일 예습. 자, 내일은 뭐할 거냐면 조동사 이제 오늘 안한거 살짝 몇 개만 더할 거예요. 자, 윌이 뭐였어? 뭐뭐 할 것이다죠. 근데 윌이 be going to도 그 뜻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be 다음에 going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할 것이다. 윌이랑 거의 비슷하게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문장만 해볼게요. I will go there with you. 나는 갈 것이다. 그곳에 너와 함께. 괜찮죠? 자, 요거 하나 지난번에 얘기했나 모르겠다. 전치사라는 게 뭐야? 전치사? 이게 앞전자고 놓을치 아니야. 앞에 놓아지는 분사. 뭐 앞에 놓는 데는 얘기야? 뒤에 명사 같은 목적 앞에 항상 쓰이는 거야. 그럼 여러분 아까 전에 책상 위에가 뭐였어? On the desk였잖아. 그 on 같은 거. 얘는 혼자 못 살아. 뒤에 꼭 어떤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뒤에 명사를 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뭐에? 전치사에. 근데 여기 with 다음에 나오는 거. 요거 you do. I will go there with you. You do 얘가 뭐라고 그러는 거거든? 목적격이거든. 근데 목적어일 때 너를 너에게 이거 있잖아요. 근데 전치사가 있으면 뭐의 의미를 살려준다.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준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you가 나와. 그 목적어라고 다시 한번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 목적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격이야? 목적격을 써야지. 그러나 을을에게는 안 붙죠. 이해됐나? 자, 한번 봅니다. I will go there with you. 나는 갈 것이다 그곳에 너랑 비공식 주소 볼게. I am going to there. I am going to go there죠. With you. 시작. I am going to go there with you. 다시 한번 시작. I am going to go there with you. Very good.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Can이 뭐뭐할수 있다잖아. 그런데 이게 비동사 able to 동사도 같은 뜻이래. 이 able이 뭐냐면 할수 있는 이란 뜻이야 이게. 그러면 끝에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뭐야? 형용사잖아, 형용사. 그럼 비동사 합치면 뭐야? 할수 있다가 되는 거죠. to 다음에 나오는 걸할수 있다. 그러니까 아, be able to 동사는 can 동사하고 똑같구나. You got it. 이해됐나?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난할수 있다. 이거 써볼게. I am able to do it. 시작. I am able to do it. 다시 한번 시작. I am able to do it. Okay. Okay. 그 다음에 6번 여기
머스트가 해야만 한다 뜻이 있죠. 그게 have to나 뭐가 have to나 has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이것도 역시 해야 한다야. 그러면 has를 쓰고 have를 쓰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렇지. s로 끝났으니까 주어가 3, 단, 현이면 has를 쓰고 나머지는 무조건 뭘 쓰면 되겠죠? have를 쓰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나? 됐어? 자, 지난번에 한거 이거. He must study English hard. 그는 공부해야 된다 영어를 열심히. 자, 그럼 이거를 must를 have to로 써, has to를 써. 3단연이지 이가? has to. 해봅니다. He has to study English hard. 시작. He has to study English hard. He has to study English hard. 다시 한번 시작. He has to study English hard. Very good. 그 다음에 7번 하나 추가. Would like to 동사는 동사하고 싶다. 아, 이거 얼어 죽는 거 말고. 동사하고 싶다야. I would like to be slim. 슬림이 날씬한이잖아. be slim이 뭐야? 날씬하다겠죠. 그럼 I would like to be slim. 나는 날씬해지고 싶어. want to랑 비슷한 거야. I would like to be slim. 시작. I would like to be slim. I want to be slim. 시작. I want to be slim. 오케이? 요거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프린트물 뽑아서 읽고 다니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자, 오늘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뭐 새로운 수업으로 경쾌하게 다가오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굿바이.